안녕하십니까. 저는 결혼식에 사회를 맡게 된 신랑의 25년지기 친구, 그리고 영어는 YB의 영어 강사 용태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우성보다 멋있고 김희성보다 아름다운 신부가 한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걷기 위해서 동시에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시작하는 신랑 신부를 위해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손바닥이 까질 정도로 큰 박수와 돌고래 환호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입장! 자, 다음은 우리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죠. 축가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떨릴 텐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박수 같이! 네, 부모님을 향한 두 분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뭉클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어머님 한번 안아주세요. 네, 이제 가족입니다. 다음은 신랑 부모님께 드리는 인사입니다.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어머님 한번 안아주세요. 네, 친하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의 행진이 있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 펼쳐질 아름다운 행복한 날들을 향해 신랑 신부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자, 근데 하객 여러분, 제가 박수치기 앞서서 좀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요. 박수를 앉아서 쳐주시는 것도 좋지만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면 훨씬 신랑 신부가 행복해하지 않을까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주셔서 힘차게 박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 행진!